여기를 제가 유튜브에 더빙해서 올린 줄 알았더니 안 올렸더라고요. 아니, 근데 못 찾는 건가? 저도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여기는 일단은 반지하입니다. 반지하고, 1.5룸. 뭐, 주방 공간이 많이 크진 않지만, 분리형 원룸보다 훨씬 낫습니다. 3m 76에, 3m 7 정도 되네요. 여기가 이제 방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에요. 근데 주방에도 공간이 많이 작진 않죠? 여기 아마, 여기 옷장이랑 책상 있는데, 얘를 뭐 방으로 놓고, 이 자리에 식탁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식탁 같은 거. 주방은 2m 40이네요. 그래서 옵션은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다 있습니다. 저기 보일러실도 따로 공간이 좀 있고요. 반지하이기 때문에 좀 반지하를 꺼려할 수도 있죠. 지상층이냐 반지하냐 하면은 열의 10명은 지상층이죠. 하지만 이제 가격이 9천에 20입니다. 반지하는 싼 맛에 가는 거라 9천에 20이나 1억에 15만 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에 침대 두고 소파 두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 구조로 살았던 분의 사진을 제가 영상 위쪽에 한번 참고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화장실은 일반 원룸 거기 화장실이고 싱크대가 크네요. 싱크대가 우리 집보다 크네. 자, 그래서 9천에 20만 원. 여기 신발장도 있고 아직 청소가 다 완료되진 않았어요. 다 완료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9천에 20으로 신대방역에서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여기까지.